연립방정식 이 해를 구하면 되는데, 자 밑에 이거 식을 보게 되면은 이주분해가 되죠. 2하고 2, 3은 6, 그 다음에 이게 1, 2를 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 되잖아. 이거를 인수분해 먼저 하는 거야. 그럼 2x 플러스 y 되고 3x 마이너스 2y 는 0이 되죠. 그럼 2x는 마이너스 y 또는 3x는 UI가 되죠. 그렇죠?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Y 또는 X는 3분의 2Y 이렇게 됩니다. 자, X는 마이너스 2분의 1Y를 먼저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. 이게 대입하게 되면은 자,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분의 1Y일 때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y 마이너스 2y는 7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y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7y는 7이 되죠. 저를 1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2다 대입하게 되면은 x는 1,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자, 두 번째, x는 3분의 2y일 때, x는 3분의 2y일 때 대입하게 되면은 3 곱하기 3분의 2y 마이너스 2y는 7이 되고. 자, 이 경우는 0은 7. 모순이 발생하죠? 부족하죠? 이건 안 된다, 그죠? 그러므로 x는 1, y는 마이너스 2. 이게 알파죠? 이게 베타고, 알파 마이너스 베타.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, 알파는 1이고, 마이너스 베타, 그럼 플러스 2가 되죠?는 3. 3번이 됩니다.